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제가 부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8월 28일 점심 먹고 부천 원미경찰서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이거 아시죠? 이거 경찰서에 볼일 보러 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소녀전선 해야지 이래가지고 틱 털고 어떻게 했냐, 플레이를 했죠. 꽂았죠. 왜 소리가 안 들려 하고 소리를 풀로 올렸는데, 왜 씨발 그때 하필 G41을 거지런이 두 개인데 G11 통칭 잠탱이랑 G41 통칭 댕댕이가 제 주력 딜러라, 거지런 딜러가 그렇게 둘인데 왜 하필 댕댕이가 도는데 소리를 풀로 올려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 이걸 보고 이걸 딱 하고 딱 했는데 소리를 다 올렸는데 그게 안 들려. 진짜 사람이 걷다가 갑자기 그러고 나서 바람 부리길래 건너는 갔거든. 후다닥 아이폰에는 이게 소리 껐다 켜는 게 있어요. 바로 끄고 일단 걸어가면서 뒤를 턱 돌아봤는데, 원미경찰서 주변에 당연히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들어가는 경찰서가 날 쳐다봐! 그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쓸 땐 항상 이거 켜고 귀에 꽂으면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거든? 그거 뜨고 나서 소리 올리세요. 그거 뜨고 나서 아주 위험하거든.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수치심이나 이런 거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런 거로는 여러분, 소녀전선 할 때는 소리를 항상 체크를 열심히 잘 합시다.